뭐라더라? 아니, 그 픽맨 형 호들갑이 한번 있었는데? 뭐 택시가 안 잡혀? 아, 택시 안 잡혀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한 시간 반 동안 안 잡혀가지고. 아, 근데 피면 근데 그런 근득값 뜰 때마다 말없게 하긴 해, 형이. 그러니까 뭔 택시가 아니, 그거 잡혀. 진짜인데 어떻게 형. 영시 축제 한다고 대전역부터 아니, 근데 은행동까지. 택시는 원래 불금 이럴 땐 원래 안 잡혀, 새벽 저녁에는. 아니, 대전은 좀잘 잡히는 편이었어. 형. 아니, 아닌데? 야, 너보다 뭔 소리야? 형, 인천도 그렇게 지금 잘안 잡혀. 불금이랑 아, 통일에도 영시 홍대에서 택시 잡으니까 잡히던데? 어, 그건 형, 홍대는 택시가 존나 많아서 잡히는 거야, 그냥. 아, 그래? 영시 축제가 뭔데? 그 이태원이 진짜 택시 안 잡히는 걸로 악명 높잖아. 그치, 아, 거기 그냥 존나 몰라. 잡힌다, 뭔 진짜. 그냥 뭐, 아, 그러니까 자꾸 대전에서 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꾸 노는 날을 만들어. 사람들 사람들 하도 안 밖으로 놀아서. 끌어내. 사람들 근데 하도 그게 안뭐 놀아서. 대전에서 나쁜 게 아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상가 같은 게더 살아나고 좋지. 가게 사장님들이나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더 좋긴 한데. 그래서 택시가 안 잡혔어? 안 잡혔지. 그래서 서울이 다 됐구나 생각해. 형, 그 카카오 블루로 해봤어? 아, 카카오 블루도 하고 블랙도 잡고 안 잡혀. 아니, 블랙은 대전에 없어. 서울에 있는 거야. 일반도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블랙이 아니, 없어? 있어. 블랙은 서울에만 있어. 아, 그래? 그건 응. 몰랐네. 그 영시 근데 거 축제라고 그냥 도로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 맥주 들고. 맥주 많아 축제야? 봤자 서울급으로 어떻게 많아? 그 맥주를 들고 아, 다녀? 내가 영시 축제? 병신이야. 그럼 내가 서울을 안 가봤어? 씨발, 많은 걸 어떻게 그날.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렸나 보네. 그러네. 원화가 축제한다고 몰렸나 보다 그날 형. 그러니까. 축제한다고 몰렸나 보네. 그러니까 맥손에 맥주 들고. 씨발, 그게 좀 이상한데? 너 뒤질래? 너 어부량에서 군산도 어부량 와가지고 와 사람 존나 많은데 아 어지러운데 얘가 했잖아 내가? 오이씨 아 근데 확실한 건 아니 군산동 사람 왜 이렇게 많음이라 했잖아 개그 동네가 번화가가 좀 좁아서 그 밀도가 높은 것 같아 어떻게든 그냥 그러니까 나 씨발 지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좀 넓혀야 어떻게든 된다고 지랄을 하네 좀 넓혀야 돼 어떻게든 진짜로 동네가 좁다고? 아 왜냐면 아 당연히 홍대 강남에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홍대 강남 그 많지. 시간에 가도 술집에 자리가 없진 않거든 술집에 대전은 자리가 자리가 없다는 건 없어. 그냥 좁다는 거야 대전은 아 자리가 좁긴 해. 없어? 아니 맛집이 몇개 없는 거지 아니 홍대 강남에 홍대에 비하면 홍대는 너무 커가지고. 청주는 뭐 없어? 청주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청주는 청주는 언급도 안 되잖아 놀게 지금 없어. 왜? 저 새끼는 씨발 그냥 청주는 씨발 그냥 공기놀이 하고 놀아 아직도 구슬치기 하고 노상 까면서 그 놀이터에서 노상 까면서 안주 새우깡 먹으면서 청주는 아직도 장작대 보일러 몬 어, 보일러예요. 맞아. 연탄. 어, 그 연탄 하나만 하면 춥다. 두개다 넣어야 된다. 형 김해도 반딧불 가끔 잡아서 쓰고 해. 아, 김해 그 정도야? 많이 발전했네. 청주는 가끔 소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아, 근데 청주는 진짜 뭔가 이름이 네이밍이 뭔가 세련되지가 않아서 근데 청주는 생각보다 여기까지. 많네. 청주는 딱 황인주는 살것 같은. 대전. 뭐 병신아, 넌 동굴에서 살잖아. 동굴이라도 있잖아. 사실 문화재로 치면 김해가 더 많을걸? 김해 뭐 있는데? 김해 뭐 많지. 이게 뭐뭐 있는데? 있는데? 우리 청주에는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이 있는데. 뭐라는 거야, 씨발. 뭐라고? 이거 뭐야?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 그게 뭐야? 지리네. 이거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 근데 야무지네. 이게 다른 사람들 성실. 다른 지역 사람들 배울 때는 그냥 직지심체 요절만 외우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청주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면 틀림. 정답 아님 그거. 우리 풀 네임으로 외워야 돼. 수로왕릉. 뭐? 수로왕릉? 지금 가야의 신을. 근데 못 써. 왕발 근데 다시 왕발하고. 가야는 국가로 치기 좀 애매하지 않나? 뭐 가야는 부여도 아니고 가야는 그냥 부족 느낌 아니었나? 뭐 부여급이면 내가 어 인정을 근데 해주는데 가야는 그냥 밀면 체인점 아니었어? 가야 밀면 체인점 이름 아니었어? 우와 가야는 쪼마하지 그냥 진짜 불황 좀 긁혔다 방금 형 가야는 살짝 불황 느낌이긴 하지 산성도 많아 분성산 이게 해가지고 이게 첨성 첨성도는 경주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산 가야는 분성산에다가 이렇게 부족 느낌이 나네.
부족이요? 부족은 아니긴 한데. 부족. 부족 연맹. 아니, 갑자기 원주민 취급을 해버리고.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 시청자들이. 근데 맞긴 해. 국가의 개념은 아니긴 해. 부족 취급을 해버리는 건 가야도 그래도 어. 너는 막. 그냥 동맹 잘해가지고 이름 좀 살짝 봉건제를 못 벗어난 부족 느낌스. 가야 왕이 있었던 건 맞아요? 가야 왕이 있었지 새끼야. 아 진짜 왕 나름 삼국시대 패권 중 하나였어요. 씹을 것들아. 어? 그러고 보니 가야 어? 왕 있지 않아? 어 맞아 맞아. 있어 있어. 그 가야 그 유명하잖아. 그 참, 왕관 이뻐가지고. 백제신라 가야 몰라 씨발? 백제신라 고구려지. 고구려지 그거는 중요가. 백제신라 고구려. 아니 삼국시대 때 경진고도 있을 때 가야도 있었어 씨발. 백제신라 고구려 고구려라고 하지. 고구려신라 백제가 삼국이. 가야도 컸어. 삼국시대 가야 있었는데 못 꼈대. 뭐라는 거예요. 비중이 없어서 아마 한 줄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씨발. 그때 가야가. 아니, 근데 나 저거 뭐 있는데? 아니, 청주는 뭐 있는데? 나 저 가야 들었던 것 같아. 뭐 저거 중력형이 저 무슨 가야 전자마트인가 있다고 했어. 그 김해 사람들은 가야 전자마트가 어디 있어, 씨발. 근데 그러면은, 청주는 전자마트. 문화재는 하나로 끝나. 직지심체우절. 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대구나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우절. 어? 끝. 대전 문화재 있지? 뭐야 이거? 우와, 둔산동에 있다고 이게? 둔산동에 원신 산다는 것 같은데? 원신? 어 원시인이 살아 둔산동에 선사 시대 뭐, 유적이 있대. 저기도 뭐 부족이랑 다를 바 없네. 저기 왜 부족이냐고. 형 부족 아니야. 보이지. 문화재니까. 문화재니까 유. 뭐, 둔산동 뭐 나가라고 한 거야? 핑맨이 너구라. 거기 자리가 없어 술집이 저 하나 술집이거든. 아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네. 저 술집 하나 술집인데 자리가 없다고. 족 같네. 그만 너도 이제 서울 와. 민속박물관. 아 좀 센 거 없나? 민속박물관 왜? 세잖아. 아 그래 좀 더. 아 김해 문화원 들어가서 문화재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준비 좀 끝나 씨. 없어? 지역 특산 이런 거 다 안 만들어. 아직 좀 더 발굴하셔야 되는데. 아 너 연지공원 몰라? 해바라기 촬영지? 너 제빵 아. 김탁구 촬영지 몰라? 아니 뭐 촬영지 도르는 진짜 존나 시골 같네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채팅 진짜 멋있어요. 채팅도 존나 싸우잖아 너 때문에 지역끼리. 뭐? 지금 대전 안유진 있으면 광명 덕화연이스 면서 존나 싸우잖아. 맞아. 덕화연이스. 덕화연 있어 광명. 아니 안유진 다음에 덕화연 나오는 거 존나 웃기네.